생명 존중을 위한 청소년 오픈토크가 진행됐습니다. 공공근로 참여자 안전 및 노동법 교육이 열렸습니다. 책 읽는 마을 키우기 프로그램이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 주간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10일 한우리홀에서 생명 존중을 위한 청소년 오픈토크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함께 나누는 생명 존중, 우리가 만들어보아요라는 주제로 청소년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단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공공근로 참여자의 안전의식과 노동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2015 하반기 공공근로 참여자 안전 및 노동법 교육이 지난 10일 한우리홀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10일 상명아트센터에서 책 읽는 마을 키우기 프로그램이 열렸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종로구 작은 도서관 관리자들의 직무 역량을 키우고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마련됐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소식입니다. 대사증후군은 고혈압 및 당뇨병을 비롯한 당대사 이상 등 각종 성인병이 복부 비만과 함께 동시 다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종로구에서는 대사증후군을 무료로 검진해드립니다. 더불어 국가건강검진 결과지를 가지고 오면 사후 관리도 해드리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충치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경험함에 따라 발생 전에 철저한 예방관리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종로구 보건소는 국민들의 구강 건강을 지켜드리기 위해 치과 주치의 혜택 제공, 기초생활수급자 보건소 의치 제작비 지원 등 다채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종로 주간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